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어민이라면 그리고 농사를 지을 예정인 예비귀농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요건이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현금 130만원을 받아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신청이 2월 1일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난 농사 안 지으니까 몰라도 되네 하고 넘기지 마시고 주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널리 알려주셔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신청 기간부터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지급 금액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공식 명칭은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고 보통 공익직불금, 공익직불제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농민 기본소득과 공익직불금은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정부의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성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민 기본소득은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사업이고 공익직불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민 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이 되고 농민수당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더 많고요.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존, 농촌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의 공익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먼저 농민기본소득은 각 지자체별로 신청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신청기간은 1월부터 5월 사이이고 지원금액은 연간 3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입니다. 지원금액은 주로 지역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려면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청연도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 번째,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농어업 외의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 중 소규모 농가와 면적기준 농가에게 지급됩니다. 공익직불금은 연간 한 번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비대면과 대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신청 기간은 24년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이고 신청 대상은 23년 기본 직불 등록 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입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 ARS 등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면 방문 신청은 신청 기간은 24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고 신청 대상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입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에 봤던 분들은 관할 읍면동에서 기본 직불 등록 신청서를 인쇄해서 배포를 해주고요. 신규 신청자와 농업법인 등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공익직불금 지급금액은 소농직불금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작년에 120만원에서 올해는 130만원으로 지급이 된다고 하고요. 면적직불금은 헥타르당 100만원에서 205만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공익직불제 통합콜센터 1334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농민 기본소득과 공익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농업인들은 자신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서 적절한 보조금을 신청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까 신청기간 및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